안녕하세요.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SK 대한유와 현대모비스 세종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첫 번째 체크 포인트 SK입니다. SK는 다른 지주사와는 다르게 그 투자 지주사 회사로서 독보적인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뭐 안정적인 지주회사의 그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 성공적인 투자 회수를 통해 가지고 2021년도에도 주주 가치 제고라든지 신성장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또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과 연관돼 있는 그 사업들이죠. 수소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또 이러한 신사업 쪽에다가 계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지주회사로서 견고한 펀더멘털을 좀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SK E&S하고 공동으로 나스닥 상장 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 파워의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, 이로 인해서 수소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부분, 그리고 미국 바이오 그 JV를 설립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이고요. SK 핀크스 인수 및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 위탁 회사의 설립을 하고 있고요. 또 올해 SK 실트론에 대한 상장 준비까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강화되고 있고 이 회사는 올해 이벤트가 좀 풍성한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. 두 번째 종목은 며칠 전에 그 부타디엔 공장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대한유화인데요. 2021년도는 글로벌 석화 제품의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이고 2차전지 쪽에 대한 고속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분리막용 그 초밀도 폴리에틸렌 성장성이 지금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. 결국은 2차전지 기업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게다가 이제 상반기 순수 석화 쪽의 실적의 강세가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영향으로 각국의 경기 복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. 뭐 전기차 증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종산업 협업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게다가 대당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성차 제품 믹스가 개선이 좀 되고 있고요. 신차가 출시가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옵션 채택에 대한 증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 개선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. 전동화 부분에서의 그 계속적인 고성장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 모듈 산업 쪽이 좀 더 실적 개선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. 거기에 이제 전기차 성장과 수소차 기대감 등이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